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이거 대장암인가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외과 안태성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변을 봤는데 피가 섞여서 나왔어요. 이거 대장암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흔히 혈변이라고도 하는 이 증상인데요. 대장암과 혈변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혈변이 대장암과의 관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혈변을 본다고 해서 대장암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흔한 혈변의 원인은 항문의 질환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치질이 있겠죠? 치질은 항문의 혈관이 늘어나는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피가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피똥을 싸는 거는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건 또 아니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대장암에서의 혈변은 일반적인 항문에서 보는 혈변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항문에서 나는 피는 변을 보면서 항문을 찢거나 항문을 건드려서 피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새빨갛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식으로 나오고 휴지로 쓱 닦았을 때 휴지에 빨간 피가 길게 묻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장암에서 나는 피는 대장을 통해서 난 피가 시간을 지나면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변이지만은 대변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경우에는 혈변들이 산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붉은 변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변이 되기도 쉽고요. 제가 아주 많은 환자들을 겪어봤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혈변의 냄새도 조금 다릅니다. 대장에서 난 피는 오래되면서 대변에 있는 균들과 산화 과정을 거치고 부패가 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항문에서 나오는 혈변은 새빨간 피가 변에 그대로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똥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혈변이 있다고 다 대장암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진행이 되면 암에서 출혈이 잘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제일 쉽게 하는 게 대변 자멸 검사죠. 말 그대로 대변에 숨어있는 피를 검사하는 겁니다. 대변 자멸 반응 검사에서 피가 있는 걸로 나오면 꼭 대장 내시경 등을 통해서 피의 원인이 암은 아닌지 확인하게 되고요.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혈변은 대장암과 항문 질환 다 나타날 수 있고 선홍색의 혈변은 대장암보다는 항문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혈변이 나타났다고 해서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인 경우에는 선홍색 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꼭 암이 아닌 걸 확인하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시겠죠? 오늘의 핵심은 새빨갛게 뚝뚝 떨어지는 혈변, 대장암보다는 항문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문에 가까운 직장의 암인 경우도 있으니 선홍색의 혈변이 있다고 해도 꼭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잠깐만, 어떻게.